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둘로 나뉘어져 운영되었던 한인사회 대표 테니스 단체 두 곳이 오늘 전격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재미대한테니스협회 서정풍 회장과 미주대한테니스협회 김인곤 회장, 김정환 부회장은 두 단체가 통합해 재미대한테니스협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통합단체의 출범을 선언하고 임원단 발표도 예정돼 있었지만 산하 단체 통합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재미대한체육회의 지적에 따라 향후 합당한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통합 임원 구성도 뒤로 미뤘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찾은 한국 관광객은 47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이 공개한 국가별 방문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관광객은 1년 전인 2015년보다 7.31% 3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미국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8년 사이 한국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광청은 오는 2019년 한국인 방문객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암연구치료센터인 시티 오브 호프가 지난 6월부터 한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홍보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시티 오브 호프는 4가지 항암제와 합성 인슐린을 개발했으며 해마다 400여 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암치료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암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이 중 한인은 소수계 중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지난달에 이어 한국계 감독들의 영화 정기 상영회를 선보입니다. 영화 트윈스터즈는 존재조차 몰랐던 쌍둥이 자매를 찾은 한국인 입양아의 자전적 다큐멘터리로 지난 2015년 개봉한 바 있습니다.